맛있는 와인이었던 체라블로 뿌띠베르도 영상을 올린 지 한참 되었는데요. 드디어 더체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무와 흙을 이용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집을 만들죠. 특히 실외와 실내가 공존하는 시원한 마루가 매력적인데요. 더체 라이브러리는 이름 그대로 라이브러리 컨셉으로 모던하게 한옥을 재해석했다고 해요. 정신없는 도시 생활에 잠시 헤어나와 한옥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빠르게 예약했답니다. 경복궁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서촌의 조용한 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 먼저 거실로 이동하면 컨셉 이름인 라이브러리대로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책장이 있어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다지 문을 열면 완전히 거실이 개방되는데요. 실외와 실내의 경계선이 애매한 한옥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조용한 한옥에서의 독서라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안쪽으로는 부엌과 욕조가 있는데요. 욕조는 에탄올 난로가 함께 있어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겨울에는 개방형 거실 문을 닫고 에탄올 난로를 틀고 반신욕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침실방은 3개가 있는데 2개는 화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방 하나에는 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 방을 짐 놓는 용도로 썼답니다. 침실은 온돌이 아니라 침대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푹신한 침대를 더 선호해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이 방들과 거실 중앙에는 작은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본식 정원과 한국식 정원의 느낌이 둘 다 느껴지죠.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데도 세상과 동떨어진 듯 아늑한 공간의 매력을 즐기기 위해 숙소 안에서 배달 음식을 즐겼답니다. 돼지갈비의 강한 양념 맛과 생강칩의 향이 에일의 진한 향과 잘 어울려요. 바론 로칠드 샴페인과 흑임자 케이크입니다. 페어링은 참 좋았는데 바론 로칠드 샴페인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주 아쉬웠어요. 해가 떠있을 때 정원을 보면서 이런 식사를 즐기니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더체의 가장 큰 매력은 숙소 내부가 내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프라이빗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내면을 따라서 위를 바라보면 하늘은 뻥 뚫려있는데 한옥의 내부와 하늘이 전혀 다른 차원 같은 느낌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관람자가 보는 위치는 한옥의 내면으로, 가운데는 하늘의 차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더체의 기와 모양인 사각형, 원형을 단순화시킨 후 기하학적으로 하늘의 틀을 주변에 둘러싸서 마무리했습니다.